어서 와요. 자, 오늘 그룹C의 승자조 마지막 경기 오지대 1디디 엄청난 경기가 나왔습니다. 다 꺼져하는 부치를 거의 한 뭐 30분을 버텨서 역전을 했어요. LGD가 글로벌고도 15,000을 역전을 했습니다. 자, 소리가 아까랑 비슷할텐데 설정이 5초 남았습니다. 형, 제가 다시 걸게요. 제가 스스로 마이크 좀 만져보고 그 다음에 한번 돌아올게요. 소리를 올리기 위해서. 네. 네. 자, 이게 원래 스카이프를 연결하면은 보이스가 많이 그 작아진대요. 마치가 다시 예, 걸 겁니다. 저한테. 자, 일단은 중계하고 있을게요. 자, 왜 안 나올까 했던 자연의 연자가 드디어 나옵니다. 사일러의 모스트 픽이었는데 이게 여기가 ROTK가 요즘에 오프레이너로 고정되는 상황이라 사일러가 예전에는 자연의 연자로 1번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 언제야? TI4 때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런 식의 운영으로. 자, 그리고 아마 그 경기장은 LGD가 이런 경기를 역전했기 때문에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은데 과연 이 분위기로 오지가 과연 다 잡을 수 있을지. 미라클이지 한 8500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 그 박재 기수는 역시나 노태일보다는 그래도 문민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8700이라네요. 뭐 아무튼 한때 미라클 1등이었다가 좀 역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들리나요? 커졌나요? 똑같나요? 아까보다 좀 더 커진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까부터 잘 들렸는데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아, 이게 내 마이크도 갑자기 확 작아지나 보네. 네, 제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작아요?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스카이프에 연결되자마자 저절로 소리를 낮춘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그 옵션에서 꺼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이게 지금 자동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고급 옵션에 있나? 제가 보기엔 이게 최선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지금 가장 큰 거긴 해요. 제 마이크 설정은 자 많이 작아요 여러분. 자동 오디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맞춘 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안 들린다고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비 시간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건데. 아, 스카이프 옵션에 줄이는 게 끄는 게 있다고요? 아, 제 목소리만 그대요. 아, 이게 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본데? 아, 형이 한번 걸어보실래요? 아, 그래? 아, 여보세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게임 소리는 이제 들릴 거예요. 설정 그 할 때는 게임 소리가 안 들리고. 아, 제 목소리만 작다고요? 아, 너가 설정을 껐어? 뭐를? 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스카이프 설정.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제어판 소리 통화. 너 준비하고 있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그 LGD 같은 ROTK 같은 경우에는 밴픽 하는 게 되게 뻔해가지고 박쥐 기술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복수혼영 네, 요런 거 뽑아가지고 카운터 하려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특이한 거는 그 LGD 쪽에서 퓨리온을 뽑았는데 퓨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TK가 정말로 못한 영웅 중에 하나여가지고 자 싸... 여러분 저게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그래요? 이 링크가 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형 방송 중이니까 왜 그냥 그 링크 형 가보셔도 돼요 저거 끄라는데요? 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형 링크 가보셨어요? 오디오 설정 이거를 끈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 이거를 끈 거예요 제가 원래 아까보다는 아마 네. 조금 더 커지긴 했을 텐데 이걸 제가 지금 최대치로 해놓은 거거든요? 아까랑 그러니까 지금이 같은 그 세팅인데 예비 시간입니다. 희한하네. 형 그 제가 마이크를 낮추고 형이 전체적으로 소리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것도 최대인 것 같아. 제가 조금 줄이면 된다는데? 제가 많이 줄였어요. 제가 50%로 줄였어요. 아 이게 내가 네 목소리도 내가 올려놨거든. 네. 이건 상관없나? 아니면 증폭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증폭 키면은 사운드 되게 이상하게 들리던데 보자 이것도 감소되는 것도 다 꺾긴 꺾거든요? 아 형 토크온으로 할래요? 토크온으로 하라는데 헐 아 힘들다 내 토크온 아이디가 뭐였더라? 저 토크온 다운받아야 돼요 나도 다운받아야 돼 형 카카오톡 이거는... 전화, 모바일 전화 이거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냥 근데 이게 너무 더 딜레이 걸리면 네. 아예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 제가 일단 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음 경기 때 쉬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겁나게 힘들지만 또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니까 좀 더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경기니까 또 하드캐리가 나왔어요 악령 자 10초 그리고 상대가 고독한 드루이드에다가 박쥐기수 지진 라이온이니까 이게 박쥐가 슬라크네요
슬랙홀은 또 기가 막혔잖아요, 미라클. 그렇죠.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ROTK가 피리언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ROTK를 되게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 TI 결승전 때도 그렇고 ROTK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영웅은 좀 네. 걱정되네요. 자, 지금 좀 약간 소리가 깨지나요? 증포가 안 건드렸는데. 자, 막 그 작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깨진다고요? 네, 저 형 저거 제가 듣는데도 깨지긴 깨져요. 아, 지금? 네, 조금. 아주 조금.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럴 텐데. 내가 여기 댄 게 지금 건드린 게 딱히 없어요. 지금요? 지금 좋아요, 형. 자, 갑시다. 자, 승자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지 대 LGD. 제가 소리를 좀 줄이려고 해서 저는 좀 줄일게요. 네. 자, 근데 이게 또 멀고 또 와서 막 스탠바이 오래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누군가를 부르기가 되게 미안해요. 여기가 구조가. 밥은 잘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미라클이 또 한번 슬라크로 자 경기를 하고요. 고독한 드루드가 또 요즘 멘탈 좋아요. 맨날 뱀당에서 안 나왔던 거죠. 아, 문이면은 또 믿을만하죠. 왠지 문이면은 잘할 것만 같은. 전투가 시작. 아, 노테일에 다시 한번 박치기수. 이 전 경기 또 MVP 아닙니까? 내 마음속의 MVP. 뭐 전 경기가 제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경기를 못 봐가지고. 네, 그 유튜브에 고미노 TV 가시면은 내일 올라오니까 내일 보세요, 맞으면 그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올라옵니다. 네. 70분이고요. 아, 슬라크 Q급이에요. 네. 네, Q급입니다. 아, 설정 사운드 자동 아닙니다. 제가 음들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그 컴맹으로 보시는데. 한번 봐야지 또 혹시라도.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동 아닙니다. 미드 매치업 이거 저거는 좀 할만한 매치업이죠. 그냥 Q 돌면 다 풀리기 때문에. 자, 분노의 칼날이 있으니까 언급해 주신 대로. 네. 자, 충분히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악령 때문에 전멸 단검이 요구되는 박제기수나 지진술사가 먼저 물렸을 때는 전투 개입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이 또 있는 조합이죠. 그렇죠. 지금 뭐 서포터가 조금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탑이 좀 편하게 풀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악령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판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통신 설정 전화 오면 음량 줄어드는 거. 그거 네. 모두 안 되는 그거 빼놨는데도 많이 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아까는 잘 됐지? 그나마 아까는 괜찮다고 그랬잖아. 꼭 이럴 때는 포즈가 안 걸리더라고요. 뭔가 좀 해야만 할 때. 자, 일단 문이 시작부터 잡혔죠? 네. 다른 영웅이랑 다르게 고독한 드루이드는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 그 쿨다운까지 돌아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게임 승패와 관련이 되는. 그거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설정을 지금 다시 바꾼 거니까. 네, 걸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어때요? 그래요? 그냥 합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경기 끝나요. 예. 스팀보이스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나 정말. 스팀보이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스팀보이스는 지금 걸 수 있어요. 볼까요, 제가? 걸어봐요, 그러면. 이거 스카이프 나갈게요. 네. 아. 네, 형. 잠깐만. 어떤가요? 자, 스카이프를 껐습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좀 나아졌어요? 자, 이번 경기 중요하고 기술 스텝을 보여 줍니다. 내가 방송을 끊을... 어, 붐! 어, 지금 목소리를 너무 안 들린다, 나는? 아, 300원 이거 너무 큰데요? 그러면, 그, 소리가 너무 작으면, 아, 그거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 안 한다라는 걸 누른 건데. 아, 정말. 잠깐만, 이건 일단 끄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네. 다 지금 이게 거의 풀인데. 아. 자, 일단은 저기 그냥 합시다. 아까도 작아요, 지금? 아까보다도? 지금 스카이프도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마치가 오면 또 작아져요. 일단 마치를 할게요, 통화를. 아, 이걸로 걸어봐야겠다. 아, 여보세요? 아, 네. 너 좀 높여봐. 네 개인으로. 네. 마이크. 올렸어요. 스피커. 50%. 어. 잘 들린다는데요? 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마침은 잘 들려요? 저는요. 다 잘 들리는데. 우리 다 속이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제가 줄일게요. 마지막으로. 아. 힘듭니다. 그냥 좀 하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려놓고 짜증이야.
저 채팅창 안 보고 그냥 해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아, 마지막으로 곰 봤을 때 곰이 망한 것 같던데요? 곰이 지금 5렙이고 어 근데 또 미라클은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네 근데 스펙트도 나름 잘 커가지고 그러네. 근데 그 뭐냐 슬라크가 좀 판칠 수 있는 판이어가지고 마이다스도 선으로 갔고 파이브 마이다스 그래서 되게 많이 클 것 같아요. 자 옆에서 플라이를 아 이거 또 자연현장에 쓰는 경우 되거든요. 물고 뚫을 채터는 미는 작품이네. 이거 MVP가 되게 잘하는 거죠. 그 포레스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냥 싸우기 시작하면 일단 포탈을 타고 본대요. 타다가 안 가도 되면 취소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걸 좀 줄여볼게요. 뭐 이 상태에서 노태 선수도 잘리고 미드 밀리고 LGG가 이번 판 되게 유리하게 가져가는데요. 근데 네. 전경기가 그럴만돼요. 네. 너무 진짜 막 그 유리했던 경기 역전당했거든요. 네. 자 역시 LGG가 이전 경기 때문에라도 확실히 좀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태희 선수가 멘탈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좀 쉽게 포기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 선수로. 노태희도 유명하죠. 네, 그런 선수들 사이에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냥 그때 옛날에 노태희 C9인가 뭐 그 후나틱인가 있었는데 그때 2위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때 2위를 할 때마다 맨날 이제 그냥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승전 때 좀 그 선수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MMI가 대신 죽어주고요. 네. 아 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저도 그 안 보다 와가지고. 네. 뭐 대충 그래 상황을 보면 네월스 같은 경우는 이제 LGD가 이기고 있는데 경험치는 이제 미라클이 마이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지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슬라크가 경기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림은 될 것 같거든요. 네. 저 슬라크를 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영웅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연의 예언자가 오키드나 이제 헥스 바이스나 이런 거를 가주면 나중에 좀 CC가 가능하겠지만 그때 되면 치료광의 지팡이도 나올 거고. 파이브 들어가고. 난감하네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과연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그러지? 헐. 렉인가요? 슬라크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검문들을 다 하나씩 다 때려 부시면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보려고 하는데 또 쉽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워 네. 하나씩 밀고 그다음에 스펙터가 더 크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잡으면 좋은 건데. 지금 일단은 타워를 빨리 하나씩 밀자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합의 이점도 그렇고요. 감염무사의 저주술사의 치유도 두 개고 네 이제 박지기수 같은 영웅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상대로 그냥 뭉쳐다니는 게 좋아요. 그냥 분명히 박지기수 전멸당금 나오면 라이언이랑 세트로 하나하나씩 그 자르려고 할 텐데 그래도 뭉쳐있으면 그래도 싸움하면 이기거든요. 아직까지 네, LGD가 근데 이거 조합이 되게 좋은데 LGD 거? 그렇죠. 이거 마치 악교도똥을 쓴 것처럼 이게 4명이 뭉쳐다니고 악령이 크다가 동으로 넘으면 되고 푸시도 세고 초반도 세는 제가 아까 전에 춘절 디버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막 네네. 연습을 안 한다고. 네. 근데 LGD는 원래 연습 안 하던 팀이거든요. 아, 그럼 기억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춘절 디버프가 그렇게 그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용같이 연습 열심히 하는 팀은
춘절 디버프가 있지만 원래 예지드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또 기복이 없는. 네. 아 중요하죠. 선수 입장에서 그 기복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원래 아... 기본기가 있던 실력 선수들이니까 이제 춘절 뭐 춘절을 많이. 3월달에 대회하면 그 대회 내 예지드가 우승하는 건가요? 아 그쵸 그렇진 않죠. 근데 연습을 네 안 하는 걸 본 적이 네. 없어요. 기복도 없지만 우승도 못하는. 네. 자 일단은 흥분합니다. 아우 유지적으로 균열로 막타를 치네요. 네 균열로 막타를 치는 게 좀 그래도 중요하죠. 왜냐면 전멸 당검을 뽑아야 되니까 이럴 때는 그쵸? 라이온이나 그 점 그 원래 어쉐커 그 한테 많이 몰아주죠. 디진 네 라이온과 어, 아, 박지도 지금 잡아서 전멸 나왔네요. 네. 어이구 전멸 사자마자 와. 근데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마나가 없어가지고. 오 잡겠는데요? 와 이거 크네요. 사일러가 킬 먹었다는 것 자체가. 자 뒤에는 또 아. 어 LGD. 어 형 저랑 그게 안 맞나 봐요 버프가. 왜? 나는 그건데 지금 안 제가 맞아? 뭘 안 맞는데 미래를 본다는데요? 형 그 방송 껐다 켜보죠. 그 게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아 그래? 네 나갔다 들어올게요. 로션 갔는데? 네 저 지금 로션 체력 2500인데 2000인데 아 그럼 다른가 보네. 네 아 완전 헬이야 지금.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자 아이기스는 벌써 먹은 것 같은데요? 네. 어? 멈췄어. 아씨. 아 또 이럴 땐 빨리 푸네. 아 나 진짜. 나 갖고 노는 것 같아. 형 시간이 몇 초예요? 14분 48초. 아 저랑 똑같아요 지금. 네. 오 이거 캐스킷이 대박인데요? 자 이 사일러가 이거는 다 주스먹죠? 어 근데 그 슬라크가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자자자 사일러 아이고 어 자, 에이지스가 있고 있어요, 에이지스. 인비룬이 있네요 그래도. 근데 어제 미라클이 또 잡히면 구원 있거든요? 그냥 뒤로 쳤었네. 아예 못 잡을 거야, 이거. 어, 캐리 싸움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서포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좋거든요. 오지.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캐리 쪽에서 어 이제 슬라크 대 론드루이드 그 다음에 복수원 대 저거넛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좀 LGD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근데 슬라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지금 LGD가 무서운 거는 모여 다녀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슬라크가 혼자 막 다니면서 한 명을 압박하고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네. 먼저 더 세게 밀었을 때 슬라크가 라인 푸시가 타워를 빨리 부수는 영웅은 아니잖아요. 라인은 그나마 클리어가 돼도 그쵸.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도 근데 LGD 상대로 영웅 하나씩 잡아먹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 정말로 잘 뭉쳐다니기 때문에 서로서 약간 좀 보호해주는 식으로 그 맵을 잘 움직이고 다녀요. 그래서 좀 그 영웅 하나를 잡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리할 때 좀 싸우기가 되게 힘들죠. LGD 상대로. 자, 또 타워는 밀립니다. 이쪽은 악령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막아내고 있고. 아 이거는 조합이 근데 너무 좋은데? LGD 조합이? 밸런스가 일단은 지금 17분인데 영웅곰이 2800원 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아 미다스의 손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곰이 충분히 후반에도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 전에 근데 타워가 2차까지 다 밀리는 게 문제긴 한데 네 자 그 전에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할 거냐
근데 솔직히 물고만 오면 지진 수사도 있고 라이온이 있어가지고 한두 명씩 잘라내는 건 쉽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복수 훈련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 한번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꽁킬인데 왜 안 가죠? 네, 가네요. 자, 근데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면 모르긴 하는 거죠. 군의 성장을 기대면서. 제 생각에 이 게임도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양쪽 그러니까. 팀 다 되게 괜찮고 일단은 그 박쥐 기수가 있을 때는 하이그라운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LG 같은 정석적인 팀은 하이그라운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50분에 에이지스 먹고 스펙터 동부하면서 싸울 그 그림까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LGD의 핵심은 ROTK가 얼마나 피디온으로 성장을 해주고 얼마나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피디온만 자기 몫을 해줄 수 있으면 LGD가 충분히 그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 진영 다 스모크를 했죠. 네. 탑 쪽에서 싸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슬라크가 포탈이 없어요 지금. 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근데 문도 잡히고. 아 근데 이게 지금 힐이 많아. 지진 버금맨이 대박 들어와서 힐이 많아. 힐이 고뇌를 써주고 자 죽음의 아들. 아 저거는 이제 궁을 못쓰고 죽었죠. 근데 미라클이 너무 센데. 네. 아 3대2로 트레이드가 됐네요. 이게 지진 수사가 그 전멸 단검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나 슬라크의 기동력이 빠르긴 빠르네요. 금세 왔어요, 금세. 그래도 악령은 안 접혔다는 거. 네, 악령이 네. 아 이거 20분에 나와요? 지금 호명안이 가고 네. 지구력의 복을 뽑았는데도. 와 정말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이거는 악령 미친 시켰는데요 진짜. 네. 슬라크 볼까? 슬라크도 괜찮긴 한데 스카디 나오겠는데요? 네. 뭐 지금 후반에 슬라크랑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 이 싸움은 그 이지스를 스펙터가 그 악령이 먹을 수 있나 없나 이 싸움에 되게 큰 것 같아요. 나중에 한타 싸움 할 때 분명히 힐링 와드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저거너스 힐링 와드 그 다음에 스펙터는 하트 등등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힐링 와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체력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슬라크가 때리면서 그 세 번째 패시브로 이제 스킬 그 체력을 많이 뽑을 텐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후반에 싸우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려면 부수적으로 움직이는 나머지들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지금 슬라크 보다 저는 악령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힘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팀 싸움 때 지금은 되게 세죠? 아 연속대기! 아 울려만 더 죽었어요. 어우 지금 몇 명이나 잡는 거죠 이거? 한국으로? 그... 워시쉐이커가 정말로 스펙터한테 안 좋은 영웅 중에 하나거든요. 전멸에 그쵸? 정말로 의존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붙은 환영에다가 피저를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헥스나 마나 드레인으로 그 유전들을 없앨 수라도 있거든요. 자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 아까 언급된 게 지금 보면 지진, 라이온, 뭐 박쥐 기수까지도 전멸 당하면 의존도가 높은 영웅들이잖아요. 곰곰곰곰곰 곰곰곰 곰? 아 업종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니? 그렇게요? 네 아 업종도 피곤하실 수도 있죠. 하루 종일 했을 텐데 너무. 자 또 공짜. 아예 그냥 여기만 계속 오는 거죠? 맛집인 거죠? 네 MMI 자꾸 뭐 공수 빠져나오는 데 왔어 뭐 이런 건데. 자 궁으로 다섯 명을 불렀어요. 이거 앞에 살짝 와 노틸 올리고 죽음의 손가락. 체력이 높죠. 아 근데 와 대박이다 진짜. 망했네 이거 진짜 잘 싸웠는데요? 네 와 위에 걸렸고 대박이다. 아 이것도 모르죠.
악령의 궁이 없을 때는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멸당검에 그 백업 되고 이러면 오히려 네. 그냥 좋은 그림도 오히려 어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곰도 신광검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갑자기 하니까 큐오 선수가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큐오 선수가 했던 말이 그 LGD나 약간 그 다른 팀들 상대로 슬라크가 되게 좋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유가 되게 뭐였나요? 이런 식으로 적군 진영에 들어서 파괴를 하고 게임 혼자 시작을 하고 아, 어떻게 보면 나왔다가 조회수께 네. 뽑아먹고 네. 뭐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키오 선수는 이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 근데 미라클이 너무 잘해요. 보스 공또 있죠. 와 혼자 다 하는데요? 와 진짜 잘해 움직임이. 지금 거의 또 뺐어요. 이거 잡았네요. 와 이거 잡은 LG도 대단합니다. 아 근데 아쉽게 이게 저거넛이 키를 먹었어야 되는데 MMI 선수가 키를 먹어가지고 좀 그 아쉽네요. 와 그 위로 좁혀서 나무 하나 먹고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죽음의 아들을 안 깔았으면 체력이 또 많이 남았을 텐데 DDC도 네. 잡았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중국 팀이 좀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네. 밸런스가 맞게 중국 팀도 좀 올라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MVP랑 오지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해서 그냥 오지가 올라가는 그런 남자. 된다면 네.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라고요? 아 근데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다. 부정 타는 거죠. 부정이요? 네. 말이 시간 된다고. 네. 무슨 밸런스 타령이야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아까 1경기까지만 봤을 때는 야 네. 이거 그룹 C가 꿀이다. 제가 네. 많은 분들도 채팅창에서 LGD를 원한다 뭐 이랬다가 이 전 경기와 지금까지 보면은 네. 아 LGD도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있다니까 LGD는 진짜 상대를 하면 진저리가 나요. LGD 상대로 게임 하면 때 그리고 저는 LGD가 일찍 떨어진 걸 못 봤어요. 역대 네. TI도 다 8강 네. 이상은 갑니다 무조건.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그럼 이들에게 부족한 건 연습량이었나요? 그쵸. 참을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는 3시간을 게임해도 상관없다 이런 애들이에요. 아 그럼요. 네. 아이고 위에 MMI 방금 죽어봐. 육선을 살려줘야죠. 네. 살렸고 이러면 오히려 오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저기 캐스킷이 대박으로 났어요 지금.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슬라크가 멀어요. 아 슬라크 올 생각도 안 하죠?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오지도 못하겠다. 이거 너무 일찍 망했다. 어 사이마 선수가? 공이 세긴 센데 공도 와 공 살려주네요. 아 이거 이득이죠 그냥 그 오지가. 오지는 그냥 이득이지. 플립 푸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적군은 서포터 두 개 내주고 어? 캐리 잡고. 와 미라클 봐요 또 세 명 네 명 불렸어 또. 아 이거 살짝 뒤돌아서면서 농 이게 지금 그 마지막 미라클 움직임이 네 그 마치 말대로 등을 돌리고 앞으로 전멸당을 타는 건 이건 약간 약 올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 왜 그런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봐도 네 그 도주와 추격신에서 네. 다 도망친 다음에 뒤로 한번 돌아보면 웃어주잖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지? 그게 MP 선수가 빡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때리잖아. 그 전멸을 탈 때, 그러니까 제가 핫식스랑 피닉스에 있을 때 네. 그 MP 선수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MP 선수는 전멸을 그냥 안 타요. 이게 평타를 만약에 스턴 같은 거 날리잖아. 그러니까 평타를 날리잖아요. 네. 그럼 날릴 때 이게 오션 보고 바로 평타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평타를 날리게 해요. 일단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 딱 전멸을 타요. 아. 그러면 이게 그 막 빡치거든요 연습할 때. 네. 그러면 이제 방에 가서 때리죠. 옛날에 그랬던 MP가 살이 안 찌는구나. 그런 어떤 그 핍박과 어떤 그 협박과. 네. 네. 그래서 내가 맨날 가끔 놀러 가면. 네. 그 왜 그 살이 이렇게 안 찌냐 이렇게 잘 먹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또 이제 똥 물렸죠? 아, 이번엔 빨랐어요. 반응 속도가 무슨? 자, 자, 미라클 왔습니다. 미라클, 미라클. 어, 미라클 그냥 점프가 남기겠죠. 미라클 지금 싸움에 참여를 못해요. 자, 자, 그래도 풀이 돌아왔고 살립니다. 아, 이번 대회 승자전은 무조건 대박이구나. 경기력이. 뭐라고? 아, 네이버 살리기 하는 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살이 안 찔려라. 뭐 내가 MP도 뺏어 먹었나? 할 말을 해야지. MP는 천천히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는 뭐 빨리 먹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MP 맛. MP는. 네. 어, 근데 이거 로샨 들어가고 있죠? 로샨 하는 거 알고 있고. 자. 근데 이게 이번 아이기스 넘어가면 그다마타는 오지가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비딩비딩 해가지고 워낙에 지금 그리고 도미 꿀도 안 써요. 아, 이 도마의 팀 좀 보자. 신강검에 극도독 나왔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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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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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제발 클릭이 안 돼요 지금. 뭐 먹어도 살라. 어, 살라. 야, 이게 클릭아! 거기 왜 언덕에 올라가 있죠, 쟤나? 대박인데, 와, 지금 싸워? 얘도 죽나요? 자, 둠? 어, 이거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와. 악령이 그, 알기스 먹고 죽진 않았어요. 지금 알기스 있는 동안, 악령이 질 수가 없어요. 싸우면 질 수가 없어요. 대박이네요. 어,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왜 슬라크가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된 건지.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흑손령이 스왑으로 궁극기로 멀리 떨어지게 했던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순간 내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기스를 막 세 명에서 우클릭을 엄청 했잖아요. 네. 로션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 아이기스 먹었다라는 게 떴는데. 지진술사가 이제 스턴 잘해가지고 그 스펙터가 못 먹게 시간을 되게 잘 끌어줬거든요. 근데 또 그때 동시에 벤지프 스프릿이 이제 스왑을 하면서 그 슬라크가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죠. 근데 그 동시에 이제 다시 파워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실수로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보는 거. 다시 보기 하면 도타가 튕기기도 하고 렉도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마우스 컷을 갖다 댔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네. 근데 저그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에는 캐리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힐링 마드 셔트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네네. 자. 여의봉의. 아, 근데 슬라크 너무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일단 아이기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결국에는 오지가 이길 것 같은데, 영웅검 때문에 나는. 그러게요. 근데 그 지금 퓨리온이 만약에 지금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저 정도가. 퓨리온? 그래서, 네. 자연의 여자. 자연의 여자가 성장 속도가 빠르면 장난 아니게 세질 수 있는 영웅이라서 아마 포랩이면 지금 여기서 한 네드월스가 1등을 찍고 있지 않을까, 자기 팀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야, 아이템을 좀 이상해 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어우 진짜 반응 진짜 빠르긴 한데. 네. MMI는 죽는 겁니다. 근데 아이기스 소들은 못 싸우죠. 근데 궁극이 지금 없어가지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엄청 들이받는다 슬라크 진짜. 네. 아, 근데 그 사이에 무늬. 아, 문이 근데 초반에 완전 망했는데도 파밍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나머지가 잘해준 거죠, 사실. 슬라크가 4명을 계속 떨고 다녔잖아요, 미라클이. 네. 그러니 뭐, 반대편에 있는 고독한 드루드는 파밍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죠. 와, 근데 진짜 잘한다, 미라클. 어? 아, 이런 거 좋아요. 세이브 잘해주고 있고. 네. 계속 공간이 열려요, 곰한테. 중간에도 밀쳐내고, 시야 다 봐주고, 아래 먹고. 라이온이 전멸당로에 가면 별로 안, 딱 돈이 생겼는데, 그거보다는 막,
호스 스태프나 아니면 좀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악령이 궁극을 썼을 때 라이온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전멸단감을 썼을 때. 지금 귀지에서 전멸단감을 샀으면 바로 샀겠죠. 지금 플라이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멸단감을 살까 말까. 아, 네, 이제 글리머 케이블 가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악령 궁 때문에 전멸단감이 무조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먼저 누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거고 연막을 써서 고독한 두리들을 계속 노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순진한 곰은 지금 곰이 약간 맛집이죠? 곰 잡으면 경험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와, 스킬 다 빠집니다. 잠깐만요. 와, 금까지. 야, 그래도 스턴기 딱 기다렸다 빠지자마자 하니까 결국에 군까지 쓰게 만드네요. 네. 옥손령이 좀 잘못 완전 역적될 뻔했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노리는 문서수도 진짜 대단하네요. 저런 거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당황해서 그냥 뭐 보통은 아이템이나 사고 죽자. 네. 아, 저 그거 진짜 잘해요. 아이템 사고 죽는 거. 네. 옛날에는 저거 뭐 우클릭하고 뭐 하다가 아이템도 못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아, 저, 아니, 저 옛날부터 아이템 사고 죽는 걸 많이 했어요. 아, 너의 많이 죽는 거. 그 팀 선수들이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부터 페비 네. 선수가 인정한 게 저한테 말했던 게 전 세계에서 아이템 사고 죽는 건 제가 제일 잘한다고. 괜히 죽을 거 알면서 그것도 몇 번 우클릭 해보겠다고 누르다가 아이템도 못 사고 죽는 분도 많아요. 이건 무조건은. 아, 네, 그런 이유이셨구나. 네, 근데 괜히 네가 지금 찔려가지고 아닌데요? 저는 아이템을 옛날부터 잘 샀는데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많이 죽어본 사람이 그래도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잘 하고 죽는다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자, 이제는 이게 로샨이 1, 2, 3, 6분 최소 2분. 겁이 없이 들어가요, 그냥. 이 미라클도 약간 큐어 느낌이 나요. 네. 아까 그 이 전판도 봤어야 돼. 아. 경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봤어야 돼요. 정말 옛날에 그 네. 느낌이 무신. 네. 내가 마치 이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봤는데. 네. 이 향수가 누구 향수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큐어 랭게임하면 아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회 때만 잘하지. 랭게임에서는 그냥 발로 게임하죠. 생각해 만약에 키오가 대회하는 것처럼 내게임 하잖아요? 네. 9000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라클도 보니까요 그 공간 만드는 거 이런 걸 잘하네. 이거 이기스 빠졌나요? 자, 슬라이머가 또 와 개사냥 거죠 이거. 네. 내가 아까 여기서 여러분 이 전 그림에도 제가 여기 찍으면서 이 시계 보면서 이제 6분 다 돼가네요? 했잖아요. 근데 6분 20초에 잡았던 얘기는 아이기스 시간을 계산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는 못 받았죠. 근데 그 아이기스 같은 건 보통 다 알죠. 그냥 저렇게 확실하게 노렸다는 거는 보자마자 계산하니까. 네, 아이기스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는 무조건 있었으니까 잡았겠죠. 아, 이거 그 곰이어서 타워 데미지가 장난 아니게 들어갔죠. 무기력이 때문에 자연의 백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힘이 달라요. 아, 아깝감. 본부가 없죠? 뭐 힘들죠. 아, 근데 하나는 그냥 주겠네요. 깔끔하게 줘야 돼요. 두 개 밀 것 같은데요? 두 개 밀고 아, 데미지 봐요, 곰. 와. 아니, 그러면은 스킬 빼고 나가는 게 저게 오, 잘하네요. 아, 근데 잘한다. 기세 싸움. 그 네. 아까 그 쇼가 언급했던 그거 아닙니까? 패기 마주봤을 때 평판대는 치고 빠져야 된다. 네. 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랭게임에서 하는 거 보면 길 가다가 누가 한 대 툭 치잖아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오 뭐지 하고 도망치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너는요. 네,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저도. 키오 같은 경우에 나 스니커 같은 이렇게 오토저로 치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있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되는 애들. 네. 그게 키오죠. 아니면은 마치 너는 한 번 네. 뒷걸음질하고 아이템을 먼저 사놓겠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그
그러니까 그 어차피 키오는 그냥 땅을 어택 치고 돌아다니고요. 걸어다닐 때. 네. 저는 무빙으로 돌아다녀요. 아, 그런 버릇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땅 같으면 깜짝 놀라서 살짝 뒤로 빼줘 무빙은. 근데 키오는 아, 어택 땅이다 아니에요. 보니까 적군이 나타나자마자 때리고 있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다. 마치 선수는 정말 안정적인 느낌의 대가였다. 네. 안전 일색 플레이 뭐 이런 거죠. 방송용으로. 네. 방송용이 아니면 뭐 저는 해설자 아니니까 쫄보 네. 플레이 막 이런. 어. 아우 저거는 진짜 어. 자 루테 와 살렸어요. 힘맨만 또. 이때 코드를 봐야 돼. 자 플라이. 자 고마 승려 공 진짜 세요 지금. 어. 아 근데 지금 저거 잘했습니다 도테. 안 놓친 것도 살리고 하지만 곰에 죽여.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민가 습격이죠. 죽였네요. 안 되네요. 이제 곰이 너무 컸습니다. 와, 이게 지금 와 곰템이 슬라크도 슬라크인데 곰도 장난 아니네요. 이게 좀 얼라이언스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넓고 잘하는 팀은 참 많네요. 그쵸. 아 분부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고미 또 이거 이번 경기로 오늘 많은 분들이 랭게임에서 괜히 또 독한 부류도 골랐다가 아 내 손은 손이 아니구나. 어 또 위에? 자 끝내자는 건데요 이거. 저 끝났죠 그냥. 두 번 죽으면 지지 나오겠죠 지금. 미라클 또 도발? 지지? 어. 나왔습니다. 어휴 누가 어? 와 플라이 미안하단 말도 안하고 그 왜 이러죠? 싸움 그... 잘하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싸움 잘한다고 이제 노티 선수가 불었죠. 플라이 선수가 불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도발이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현지 분위기가 네 워낙에 그 응원전이나 그런 분위기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 호텔에서 해가지고 아마 관객은 못 들어올걸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싸움 잘해도 이러면 되나 이래도 되나 보네. 플라이는 싸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게 하겠죠. 네 지금 그 현지 모든 중국인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이러고 호텔 밖을 나가도 너희들은 나를 못 건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 플라이 선수 되게 착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 움직임에서도 계속 도발하는 게 좀 이상하다 네. 했거든요. 네. 뭔가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아 이래서 현지 중계 가야 돼요. 자 그의 어떤 깡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테 드리겠습니다.